사냥을 마치곤 주택가의 한 건물로 올라가는 남자. 건물 옥상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긴 어디예요? 제가 기거하는데요. 아, 집이에요? 네. 월세 25만 원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다는 남자.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빨래랍니다. 아니, 빨래를 했으면 널어야죠. 왜 방바닥에 그렇게 늘어놓는 건가요? 바닥에 온돌 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밤새 말리고 이게 가습기 역할을 하면서 안에 습도도 맞춰주잖아요. 빨래도 했겠다. 이제 세수를 할 차례인데요. 옷소매에 가려져 있던 남자의 왼쪽 팔이 보입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쪽 팔을 잃게 됐을까? 팔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게 이 팔 다친 지가 약 78년도에 그랬으니까요. 40몇 년 됐네요. 전기 감전돼서 그랬어요. 22,000V라는 전기. 전기요? 예. 어떡하다가? 일하다가 그랬죠. 18살 어린 나이에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해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과 오른쪽 발가락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 네 마음이 편하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빨리 나는 받아들이고 어차피 일어난 일 후회하면 뭐하고 저것 하면 뭐할 거면 절망을 하면 뭐할 거예요. 그냥 병원에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부모님 밝게 해주려고 항상 그랬죠. 조금 직전에 사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든든한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